안녕하세요. 기타프렉입니다. 오늘은 1번 손가락만으로 메이저 코드를 잡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영상에서 A 메이저 코드를 배워보았는데요. 2번, 3번, 4번 손가락을 이용하는 A 메이저 코드의 손모양이었습니다. A 메이저 코드는 2번, 3번, 4번 손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1번 손가락만 사용해도 A 메이저 코드를 잡을 수 있는데요. 그럼 윗줄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. 맨 윗줄인 6번 줄은 엄지손가락을 살짝 걸쳐 뮤트 해주세요. 5번 줄은 개방형입니다. 그리고 4번, 3번, 2번 줄은 1번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. 맨 아랫줄은 뮤트 해주십니다. 1번 손가락은 4번, 3번, 2번 손가락만 소리가 나고 1번 손가락은 소리가 나지 않게 만들어주세요. A 메이저 코드입니다. 2번, 3번, 4번 손가락을 사용한 손모양도 A 메이저 코드고 1번 손가락만 사용하는 것도 A 메이저 코드입니다. 2번, 3번, 4번 손가락을 사용할 때 다른 코드를 잡아줄 때는 1번 손가락으로 5번 줄을 눌러주었습니다. 1번 손가락만 사용할 때는 예를 들어 C 코드를 잡고 싶으시다면 손가락 모양 그대로 이곳을 잡으시면 됩니다. 6번과 5번 줄은 엄지손가락을 살짝 걸쳐 뮤트해줍니다. A 코드일 때는 개방에는 쳐도 되지만 C 코드를 잡을 때는 6번과 5번 줄을 뮤트해주세요. 이 모양만 알고 계신다면 다른 메이저 키를 쉽게 잡으실 수 있습니다. D 메이저 코드입니다. 역시 C 코드와 마찬가지로 6번과 5번 줄은 뮤트해주었습니다. E 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. F 코드, G 코드입니다. 이 손모양만 있으면 다른 메이저 코드를 그냥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. 아랫줄부터 1번 손가락만 사용하는 메이저 코드의 손모양을 배워봅시다. 맨 아랫줄은 1번 손가락으로 살짝 걸쳐 뮤트해주세요. 2번 줄부터는 소리가 나야 합니다. 3번 줄, 4번 줄입니다. A 메이저 코드를 칠 때는 5번 줄을 개방현으로 둬도 되지만 C 코드일 때는 뮤트해줍니다. 나머지 코드를 잡을 때도 나머지 코드를 잡을 때도 6번과 5번 줄은 엄지손가락을 살짝 걸쳐 뮤트해주세요. 오늘은 1번 손가락만으로 메이저 코드를 잡는 법을 배워보았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